429페이지요.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 중에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의 전형이에요. 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건과 그 효력을 받는데, 이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의 일반적인 것들이 그대로, 일반적인 물권의 발생변경 소멸과 관련된 형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단은 뭐 2억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여기서 담보물로서 이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그리고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이때 저당권자는 이거 매각을 하게 됩니다.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게 되죠. 경매를 해서 그 매각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 상당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저당권이에요. 그럼 먼저 저당권의 의의를 봤으니까, 그럼 저당권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 저당권 지금, 저당권의 가장 큰 특징은 경매를 통해서 뭘 받는다고 얘기했죠? 우선 변제를 받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뭐,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면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피담보 채권. 그다음에 또 목적물은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그다음에 저당권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저당권 설정자와 이 저당권자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을이죠. 을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해서 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담보를, 채무자가 직접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채무자 말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무자, 제3자 다 가능하다. 여기서 제3자, 물상보증인을 보통 제3자라고 이야기하죠. 좀더 구체적으로 물상보증인 이것까지 써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3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당권자는요, 원칙적으로 부정성의 원칙상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수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 어떤 사정이냐?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줬고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는 일주일 있다가 제공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담보 제공 받으려고 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빌려준 2억 원을 회수할 일이 생겼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담보 설정 받기, 담보 제공 설정 받기 전에 갑자기 돈을 회수할 일이 생겨서 돈을 되돌려주면 안 되겠니라고 했더니 갑은 다 써버렸다. 그럼 결국은 을이 갑에게 받아야 될이 2억 원이라고 하는 채권을 제3자 정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3자 정이, 그래, 채권 내가 양수받기는 양수받되 나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때 내가 채권을 양수하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3자 간에 합의하는 거죠. 원래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을이 정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해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갑이 바로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그 대신 저당권 설정 받으면 피담보 채권 상당액은 정이 을에게 직접 이렇게 주기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저당권 양도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피담보 채권과 같이. 이렇게 특별한 사정,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은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정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피담보 채권은 그냥 이거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된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 됐든 비금전 채권이 됐든 아니면 뭐 현존 채권이 됐든 장래 채권이 됐든 수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비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비담보 채권 중 일부만 떼내서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떼내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경매 실행할 당시에 금전적 가치로 환산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물입니다. 이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그 저당권의 목적물이 돼야 되겠죠.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도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세권과 아니면 지상권도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상권도 목적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 성립했고요. 성립했으면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법적 성질을 봐야 되겠죠. 법적 성질은 탐을권이에요. 타인의 부동산 또는 타인의 뭐죠? 전세권 또는 지상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탐을권이지만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타인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거지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요. 전부만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담보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정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 중에서 약정 담보물건인데 그럼 법정 담보물건으로서 법정 저당권도 있느냐 없느냐 법정 저당권도 있지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약정 담보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고 법정 저당권은 임대차에서 나와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있으되 목적물 반환 청구는 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콕 찍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그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 있느냐 그래요. 담보물권의 통유성 모두 다 인정되는 거 네 가지 다 아시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모두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요. 담보물권의 효력 중에서 저당권 효력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인데요. 그 다음에요. 담보물권의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효력이 뭡니까? 우선변제권입니다. 자, 우선변제권인데 어떻게 우선변제를 받는다? 경매를 실행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경매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재산으로부터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느냐? 기타 재산을 압류를 통해서 경매할 수는 있어요. 압류를 통해서 경매는 가능하되 여기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럼 이 경매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범위예요. 범위는 당연히 물적 범위로서 저당물
그 다음에 저당물의 부합물, 그 다음에 저당물의 종물 다 경매 대상이에요. 종물. 자, 이런 저당물, 부합물, 종물, 이거는 권리 상호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다 저당권의, 저당권 실행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경매를 실행해서 피담보 채권은 어디까지 변제받을 수 있느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요, 일단은 계약 성립한 시점이라고 하고요. 변제기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계약 성립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원본이에요, 원본. 빌려준 돈 원본이죠. 이 원본에 혹시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 그 원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이자는 등기하면 담보가 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위약금이 있으면 그 위약금이에요. 위약금도 약정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담보가 되는 거고요. 변제기는 등기가 돼 있겠죠.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지연손해겠죠. 지연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매를 실행할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경매 실행비용이 나올 겁니다. 얘네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얘는 등기해야 되고요.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데 지연이자는 우리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이렇게 보면은 연 24%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을 수 있어서 우선변제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지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물을 어디까지 경매할 것이냐, 그래서 돈을 어디까지 만들어낼 것이냐, 그 돈 중에서 얼마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느냐. 1년분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뭐만? 지연이자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용익관계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용익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와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어떤 저당권이 실행이 되든 최선순위 저당권과 최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야 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용익물권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 용익물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예를 들면은요, 여기다가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하나의 물건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갑이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지상, 전세권자로 할게요. 세 번째, 병도 전세권자요. 뭐, 그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성립되어 있나 봐요. 네 번째, 정이 지상권자고, 다섯 번째, 무가 전세권자고, 여섯 번째, A라고 할까요? 기라고 하지 말고, A가 또 저당권자다라고 했을 때,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여기 저당권자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상권이 아니고 저당권으로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요 정의 저당권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서 이후의 권리는 싹 다 소멸하게 됩니다. 모두 소멸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이 용익물권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권에서 공부한 것처럼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전세금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소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 받아서 소멸할 때는 후순위 권리자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만 소멸하는 게 전세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후순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항상 용익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이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용익관계와 관련돼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거는 이제 지상권에서 공부했거든요. 여기서 이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아니면 각각 설정이 되든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든 관계없이 이후에 이 저당물이 경매가 돼서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됐을 때 그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정 지상권이었죠. 요겁니다. 그러면 질은 어떻게 정할 것이고 이거는 우리 지상권에서 했던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일괄 경매는 순서가 이래요. 나대지에, 나대지는 빈 땅 얘기하는 거죠. 나대지에 여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당권 먼저 설정해 준 거예요.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갑이 지상의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요. 여기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지금 다른 상태, 같은 상태죠.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어요. 다만 일괄 경매한 경우에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괄 경매인 거예요. 여기서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할 건지 토지만 경매할 건지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예, 저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는다. 그다음에 제3취득자요. 저당권의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아니면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제3취득자예요. 이 제3취득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채무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다. 그 제3취득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3취득자는 일단은 대위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자예요. 자기가 취득한 물건이, 자기가 취득한 지상권, 전세권이 있는데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잃게 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피담보 채무 대변제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단순한 저당권이냐 아니면 근저당권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이냐 이게 조금 다른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지연이자는 1년분, 지연 손해는 1년분만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 도래 따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예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죠.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근데 대위변제하려고 했는데 대위변제가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집이 경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좀 싸게 받겠다라고 스스로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위변제도 못했고 경매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 관해서는 우선변제 청구권도 인정이 돼요. 여기서 비용은 뭘까요? 필요비나 유익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자기 물건을 자기가 뭐 샀다, 아니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혹시 경매가 실행이 됐다,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됨에 따라서 그러게 되면 이 권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진행을 막기 위해서 대위변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대위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고요. 대의변제 쓰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구상권 행사하면 되겠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경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3취득자. 그 다음에 혹시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저당권이 침해됐다는 얘기는 저당 목적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런 게 이제 저당권 침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정도는 행사할 수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 청구하고 즉시 변제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담보물권에 담보물에 보충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매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있죠. 이런 것들요. 즉시변제 청구 및 경매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담보물의 보충 청구는 서로 간에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얼른 책으로 한번 보시고요. 저당권은 내용도 길어요. 문제는 이제 저당권, 근저당권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가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내용이 참 많죠. 네, 저당권에 429페이지 있는데 이거 429페이지 공시 특정 순위 확정의 원칙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를 한번 갈게요. 430페이지 저당권의 법적 성질 약정 담보 물권이고 타물권이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통일성 다 가지고 있다. 칠판에 있는 내용들이죠.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인데 여기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여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예외적으로 제3자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내용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는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원본까지 등기해야 됩니다. 예, 저당권에 그래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내용 여기 지금 빠뜨렸네요. 예, 등기 내용에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죠? 채권자 누구고 채무자 누구고 원본 채권 빌려준 돈이 얼마냐 이거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기타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 다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다 담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관련 문제 중에서 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여기 우리 등기의 불법 말소 물권 청구에서 충분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전세권 또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양쪽 가로 3번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나머지 특별법에 있는 내용도 자꾸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피담보 채권이에요. 자, 피담보 채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채권 그럼 무조건 다 피담보 채권 될 수 있다. 무슨 채권 아 그럼 피담보 채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행기까지 금전적 가치로 환산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이다 라고 해서 법정 저당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저당권은 원래가 약정 저당권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저당권도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데 임대차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일단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고 했고 이자 위약금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이고요. 원본은 반드시 등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되는 원본의 액 변제 지급 장소는 등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건 지연배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여 우선 면제받을 수 있고 저당권 실행비용인데 여기서 이 책 이거 가지고 봅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할 때 원본 반드시 등기합니다.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면 담보가 되는 거고요. 지연 손해 1년분 경매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적물의 범위예요. 목적물의 범위도 그러면 저당권 실행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경매할 수 있느냐. 저당물 자체 당연히 경매해야 되겠죠. 부합물, 종물까지도 다 경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부합물이나 종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있었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이 부합되거나 부속됐던 따지지 않습니다. 경매 실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과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실은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과실이라고 하는 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점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점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의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취득권은 없습니다. 과실취득권은 없는데 다만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면 즉 경매 신청 등기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그 압류의 효력에 의해서 저당권자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당권 과실 한번 읽어보면요. 저당권은 목적물 이용을 설정자에게 맡겨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여기서 압류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할 필요 없습니다.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이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일괄 경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은 원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괄 경매 청구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된 거예요. 그 설정자가 저당 토지 후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괄 경매 청구다라고 하는데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를 해서 토지와 함께 건물을 경매하더라도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일괄 경매할 건지 토지만을 경매할 건지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물상대위입니다.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우리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 한 거 가지고 그냥 합니다. 물상대위는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목적물 멸실 훼손 또는 공용증수로 인한 가치 변형물에 그 효력이 있다. 이게 물상대위인데 여기서 가치 변형물은 저당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증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 보상금 등을 의미하는 거고 주의할 점은 가치 변형물이 있다 해서 언제나 물상대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금전 기타 물건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그래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상대위의 대상은 여기서 뭐 매매대금, 보상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뭐 보험금이 아니고 보상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과 같은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설명은 없지만 왜냐하면 그 금전이 일단 지급되고 나면 그 금전은 어디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그 근거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일반 재산으로 포함시켜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저당권을 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저당권에 기한 우선 변제 저당권 실행 경매하면 된다. 그 경매까지 여기서 보시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또는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여기서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기타 재산 경매 안 하고 기타 재산을 압류를 통해서 경매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안분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442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 저당권자의 우선순위에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다른 담보물권자와 관계 저당권자 간의 경합은 순위에 의해서 경합이 이루어집니다. 전세권과 저당권도 순위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최선순위에요. 최선순위 저당권과 서로 경합합니다. 국세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파산채권 자다 그런 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채권자로서 우선 변제 받는 경우다라고 하는데 일반 채권자로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배당에 참여해서 안분 배당에서 우선권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저당권과 용익 관계 444페이지를 보면요. 저당권과 용익 관계 용익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여부를 따질 때는 최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야 된다. 자, 거기 있는 내용보다는 한 장 더 넘겨 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법정 지상권 읽어볼게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랬잖아요. 동일인 소유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앞쪽에다 설명을 했어요.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당 토지 위에 있는 일괄 경매 앞에 일괄 경매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 건물을 축조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거기 밑에 가면 이제 C잖아요. C에 예,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없어야 되고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는 소유 건물이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일괄 경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즈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는 있어야 돼요. 물론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나대지에 저당권 먼저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토지 사용권을 설정해 줬더니 병이 건물을 지었다가 계속해서 병이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일괄 경매 못하거든요. 그런데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서 저당권 실행할 즈음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다. 그러면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447페이지 보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는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저당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자고 중요한 개념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변제와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후에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 저당 부동산 위에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양수인 또는 저당 목적물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저당권자는 변제기 도래한 후에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그 다음에 근저당의 경우에 채권 최고액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비용상한 청구권 나오죠. 예, 경매도 못 받고 그랬을 때 비용상한 청구권 행사하는데 비용도 우선상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매권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죠. 예, 경매권도 경매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그 옆에다 어디 하나 써놓겠습니다. 밑에다가 다라고 해서 하나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와 구제라고 해서 저당권이 침해됐다는 얘기는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가 다 저당권 침해 행위인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즉시변제 청구하고 또 즉시변제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즉시변제 청구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고요. 경매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담보물 보충 청구나 원상회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선택적으로만 하는 거지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다. 자, 요 내용입니다. 거기 특별히 정리는 저거 되어 있는 것 같고 정리하신 게 낫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근저당하고 특수저당하고 같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